퀴즈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멀티플 초이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 혹은 드롭다운 방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What is the square root of 4? 자, 4의 스퀘어 루트가 얼마의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 1 혹은 2 혹은 3 혹은 4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정답은 2잖아요. 2는 2, 정답이 2라는 것을 이렇게 미리 표를 해둘 수도 있습니다. answer key 해서 answer 정답은 2번. 그죠? 이렇게 설정을 해둡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만들어졌죠. 순서는 방금처럼 보면은 먼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Where is the what? What is the capital of Korea?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1번 서울, 2번 뭐 제주, 3번 광주, 4번 우리 집.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런 다음에 문제를 만들고 난 다음에 반드시 정답이 뭔지를 지정해야 되는데 answer key로서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죠. answer key를 클릭해서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 이게 정답이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문제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조준명구 테스트가 아니라 조준명구 들어오게 되면은 이미 이건 이 화면 어떤 화면이냐면은 이미 한번 내가 문제에 대한 퀴즈에 대한 답을 제출했을 때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edit your response 해서 이렇게 다시 edit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래서 서울 혹은 뭐 제주 혹은 1 이런 식으로 해서 submit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이 프로그레스 바가 밑에 나타나 있고 그리고 로봇이 아닙니다 하는 게 캡처가 나타나는데 이게 왜 나타나냐면은 일단 그거는 이게 일종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세팅할 때 세팅에서 지금 보면 이메일 어드레스에서 별표가 하나 붙어 있죠. 이거는 뭐냐니까 required입니다. 반드시 기입을 해야 되는 항목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required로 만들어주게 되면 그러면은 보다시피 여기 별표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 여기는 별표가 없잖아요. 밑에는 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required로 하게 되면은 여기도 별표가 만들어집니다. 별표는 이제 required 반드시 기입해야 되는 항목인데 이 이메일 어드레스는 이건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왜 만들어졌느냐니까 세팅에서 우리가 collect email address를 해놓은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메일 항목이 자동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걸 만약에 uncheck 하게 되면은 save 하게 되면은 이메일이 없어졌죠. 그죠? 이제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메일을 하나 임의로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하고 그리고 short answer로 하고 required 하더라도 이메일이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설정에서 이메일 만든 거하고 내가 만든 것하고 차이점이 뭐냐니까 설정에서 이메일을 만들게 되면은 만들어졌죠. 위에 거 이건 밑에 건 제가 만든 거고 이거는 방금 설정에서 collect email address를 체크해 놓은 바람에 해 놓은 관계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만들어 놓게 되면은 조금 전에 우리 봤던 이게 신기해요. 로봇이 아닙니다 하는 거. 이게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이게 상당히 굉장히 번거로워요. 이게 왜냐니까 내가 정답을 다 제출하고 난 뒤에 새로운 화면이 나타나면서 이 화면이 나타나요. 로봇이 아닙니다 하는 거. 이거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없애려면은 이메일도 설정에서 만들지 말고 설정은 치워버리고 없어졌죠? 그냥 내가 이렇게 이메일 어드레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죠? 똑같은 이메일 어드레스인데
방금 이제 세팅에서 들어간 경우와 내가 만들어 놓은 경우의 차이점이 뭐냐니까 이게 안 나타나요. 볼까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레스 바는 우리 좀 전에 봤던 세팅에서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레스 바 쇼 프로그레스 바의 체크를 한 관계로 나타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상당히 편리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지 않고 문제가 지금 두 개밖에 없는데 문제가 여러 개 있을 경우 하나하나 풀 때마다 밑에 프로그레스바가 땅땅땅 나타나면 이거 설문이나 퀴즈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 리스판던트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각적으로 좋은 지표가 됩니다.